뛰어난 외모, 실력의 실력, 최고의 아이돌 밴드 CNBLUE. CNBLUE의 광고 촬영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4인 4색 매력 만점 CNBLUE와의 유쾌한 데이트. 지금 바로 스타트! CNBLUE는 광고 촬영에 한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왔잖아요. 이곳은 한남해안 스튜디오. 한창 촬영 중인 CNBLUE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기들을 해서 그런가 어쩜 저렇게 다들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보기만 해도 엄마 미소가 절로 나와요. 어우 좋았어. 큐 아빠. 진짜 지금지 정말 내 거 삼고 싶다. 내 아들내미 하고 싶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CNBLUE 다 정상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되는 걸 봤는데 예. 네 분의 각자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냥처럼 걸으면 안 되고요. 예. 찍는 것처럼 걷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 절대도 그냥 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털어줘야 돼. 이렇게. 약간 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화면을 응시하는 것보다 살짝 안 보면서 이렇게. 야, 정신질, 정신질.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 예, 안 따라할 수가 없죠. 예, 어, 잘도 따라하죠. 드라마를 통해서 네. 우리 멤버마다 네. 인지도가 좀 이게 상승했잖아요. 네. 입대 전에 말숙이랑 결혼할까 해. 이런 미친이가 김남진 씨의 미친 20kg 사랑 많이 받았죠?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배역 이름부터 세광이. 세광이. 제가 고기를 먹으러 가면 항상 그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다가 차돌박이를 좀 더 주시고. 와, 그 시간에 일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들켰네. 네 분이 신사의 특경을 준다면 어떨까요? 네 분 중에 내 아빠가 있다던데. 그럼 장동건 씨 역은 종현 씨인가요? 제가 장동건 선배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수로 선배님. 김수 선배님. 김수로 씨. 제가 김민준 선배님 맞고요.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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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종혁 선배님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바로 CNBLUE의 품격. 어우 잘 어울리죠? 미안해요. 한편 정신 씨는 요즘 드라마에서 무르는 감정 연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별명이 감정신이에요. 진짜로. 정신이는 특별히 화장실에서 감정신을 만나요. 화장실에서요? 네, 자는데 방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했는데 복도에도 걸렸어요. 형들은 다 듣고 있었네요. 주로 네 분이 있을 때는 곡 작업 이야기 뭐 사생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여자 얘기도 해요? 네 여자 얘기도 하죠. 정말요? 네. 이상형 질문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평생 예. 네. 전 1편 단심입니다. 야, 다 아. 이상형은 이상형이네. 상남자다. 예,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니까요. 김연아 선수. 전 쌍꺼풀 없는 눈이 되게 좋아서. 나도 쌍꺼풀 없는. 그래 나? 어,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할 일이죠. 아, 계속 만점이니까. 땡큐.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하셨더라고요. 예. CNBLUE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큰 영광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뻗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런 영감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또 많이 걷고 노래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노래는 걷기만 해서 탄생되는 노래는 아니거든요. 영감도 없고 꽃감 이런 것도 없고. 아유 정신 씨 정신 차려야죠.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돈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향초 사요. 세상에 의외의 취미죠? 아, 저 향초 되게 좋아해서 몇 번 불날 뻔한 적도 있어요. 아, 정말. 아이고 건조주의보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리블루 I'm sorry로 열심히 하고요. 월드투어가 잡혀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NBLU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